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세계재단이 가리키는 동방의 구세주, 구원자 혈자리, 즉 통일대통령의 혈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재단을 왜 보야 되냐면, 이 세계재단은 보통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하면 도통한 자, 하늘과 통한 자, 뭔가 성령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현자, 성현, 아니면 천문학을 많이 깨우친 사람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 재단을 왜 그려놨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근데 세계 재단이 거성문화인데 왜 세계 재단이 너네 나라에서 나왔느냐, 우리 한국에서 나왔느냐, 그 거성문화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성묘, 고인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고인돌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 세계 약 5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고인돌이 뭐라고 해요? 돌멘 그럽니다. 돌멘. 그러면은 이 돌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똑같아요. 여기다 돌멘 이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는 석준이 순이 처리할 때 이니까 빼요. 돌멘이나 돌멩이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세계로 갔다, 고인돌이. 그런데 거성문화의 출발점은 여기서 있는데, 우리 고인돌은 언제적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선사시대 역사의 기록에 있기 전부터 뭔가 고인돌이 있었다. 그런데 굉장한 큰 거석이 들어갔다. 그게 좌청룡 우베크로 가면서 이게 피라미드로 발달됐다. 우리 돌멘이 어때요? 나중에 석총으로 됐죠? 석총으로 돼서 이렇게 피라미드에 기초를 이뤘다가 양쪽으로 가면서 피라미드로 갔습니다. 자, 보면은 영국 근처 노르웨이 위에,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 이집트, 여기는 한 118개 됩니다. 여기는 중원 대륙은 한 200개,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는 한 20개, 그 다음에 북미 여기하고 여기 중미, 멕시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있는 데가 약 17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집트만 알고 있는데 세계가 다 피라미드는 있다. 물론 토층은 다 가라앉았겠지만은 이 석층은 어때요? 오래 남죠,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남아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은 여러분이 압니다. 왜 세계 재단들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진 것처럼. 그래서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피라미드가 공통점이 뭐냐면 정북을 향해 있다. 다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이 정확하다. 오차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오리온자리를 하고 있다. 여기 지기가 높은데 졌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북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북으로 기울었는데 정북을 향했다. 이건 뭡니까? 북극성이 있다 이거야. 북극성 거기에. 그렇죠? 그러면은 북극성의 민족이라는 천손의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천손이라고 하죠. 어? 여러분들이 그래요. 니네가 왜 천손이냐? 그럼 개천절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겠죠? 그러면 요것만 보면은 세계재단이 이 천손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이집트, 중원, 인도, 차이나 반도, 북미, 중미, 여기 잉카 문명까지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뭡니까? 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동방을 가리킨다 이거야. 동방.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 자, 동방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피라미드가 가리키는 정북은 찾았죠. 그런데 사방이 오리온이 이 지기가 높은데 거기가 과연 어디냐? 그럼 한반도로 오면은
피라미드의 이 삼각형, 천인지 법칙인 이 삼각형으로 있는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는 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 이거야.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학성 도덕 그래갖고 도덕의 삼각지. 그러니까 도덕의 삼각지요. 어? 도덕의 삼각지는 어디냐? 여기가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왕동과 금천구에 이어서 여기가 도덕산이 있어요. 도덕산. 이게 도덕산. 자, 도덕의 삼각지는 어디 있다? 광명이 있다. 광명도 우리나라가 광명국입니다. 환국, 배달국, 뭐 조선, 우리 한국으로 오는 곳이 전부 광명국이에요. 광명. 그런데 그게 광명시의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여기 있더라. 도덕의 삼각지가 학성 도덕. 그러면은 도덕과 우리 학문의 삼각지는 찾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군을 이끌 군의 삼각지. 이 군의 삼각지는 어디입니까? 군의 삼각지는 어디입니까? 철의 삼각지. 어? 철의 삼각지가 여기 군의 삼각지입니다. 트라이앵글이. 자, 그렇죠? 우리나라를 가리킨데 여기 학성 도덕은 찾았어요. 삼각지는 광명의 도덕산이에요. 그 다음에 군의 삼각지는 철의 삼각지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삼각지는 어디냐? 이 피라미드처럼 가리키는 곳,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자, 도덕의 삼각지는 광명이다. 그 다음에 군의 삼각지는 철의 삼각지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삼각지는 어디입니까? 자, 보십시오. 호남과 영남과 이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요 중간, 여기가 한양 아닙니까? 여기가 호남이고 여기가 영남입니다. 그럼 요 삼각지가 어디냐? 우리나라에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피라미드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 중심부에서 가장 큰 트라이앵글은 충청도에 있다. 충청도가 뭡니까? 이 중심입니다. 중심돼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뭐예요? 이걸 파자하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세계 재단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반도고 거기에 중심은 충청도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또 여기다 그려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오리온 별자리 한번 봅시다. 오리온은 뭡니까?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 각도가 뭐냐면 일직선이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앙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앙온도라는 거예요. 중앙온도에 이렇게 기자 피라미드처럼 오리온 별자리가 떴는데 중앙온도에 이렇게 자르면은 뭐가 온다? 그 리더자, 혈자리, 어? 구원자, 통일 대통령, 재림 예수, 미륵부처 온다. 그러면 이게 나타난 기자 피라미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림 솜씨는 없지만은 그래도 알 수는 있죠. 여기에 오리온 별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리온이 뭐냐 이거야. 오리온이, 오리온은 우리나라 하면 삼신입니다. 그렇죠? 응? 삼신 뭐예요? 천인지. 그 다음에 삼한입니다. 우리 마한, 진한, 변한 있죠? 삼한입니다. 그 다음에 삼조고예요. 왜 발이 세 개냐 이거야. 응? 왜 삼조고냐? 이건 뭐냐면 한 몸, 한 조상에서 삼한으로 내려갔다. 태가 세 가지다. 그럼 태가 세 가지 있는 산이 뭡니까? 삼태봉입니다. 이 클 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요 삼조고처럼 태가 있다 이거야. 태. 태줄. 작들에도 삼태봉입니다. 삼태봉은 뭡니까?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중에서 어디예요? 중앙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세계 재단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풍수지리학자 이거 안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풀어야지 뭔가 풍수지리가 더 잘 보입니다. 저는 풍수지리나 명리학이나 한자나 지역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반도에서 어디냐? 제일 큰 데가 거기구나. 축자 들어간 중심이구나.
그러면 이게 표하는 게 뭐냐 이거야. 오리온 별자리가 이거다 이거야. 삼신, 삼한, 삼조거, 삼태봉, 삼형제다. 그러면은 반드시 중앙문도에 삼형제로 오야 된다. 그 중에서 누가 이다? 중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세계 재단이 대표적으로 기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됐는데, 또 가볼까요? 평면도로 봅시다. 하늘 위에서 보면은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꼭지점 모양에서 이렇게 향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중심이죠. 중방이죠. 자, 보세요. 이 네 개가 뭐냐면 사방입니다. 동서남북, 동방서방, 남방북방 중에서 중심은 어디입니까? 중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동방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중심도 중방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그럼 중방이란 이름이 꼭지점처럼 이렇게 작게 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왜 그러냐? 자,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또 사방은 뭡니까? 사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달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과 중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그 중심으로 찾아보니까 충자가 있더라. 중심을 합해보니까 충자죠. 그러면 이 중방은 충청도에 또 어디냐 이거야. 그걸 찾아 들어가려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피라미드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점을 향해서 사각뿔로 되어 있다. 이건 알겠죠? 그럼 충청도의 충자 돌림에서 요 네 개를 대표한 데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금강다리 건너가기 전에 나성, 금강다리 건너가서 감성, 대전의 유성, 계룡시의 노성이 있더라. 어? 그러면 여기 중심, 이 중방 꼭지점은 어딘가? 여기는 꼭지점 뭡니까? 무가 유랑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끝까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즉 태극과 무극이 만나는 곳이야. 이 꼭지점이. 그래서 작어. 여러분 이 꼭지점이 그래도 거기가 중심입니다. 거기가 혈자리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중방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 사각뿔의 이 꼭지점, 이 중자 뚫림. 그쪽 보면은 봐요. 이 청학포란 자리를 그려놨는데 대부분 학이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여기다 짓습니다. 둥지를. 여기다 둥지를 들죠. 그래서 청학보란자리는 나무 밑에가 아니다. 다른 새들은 이 꼭대기다 잘 안 짓습니다. 나무 꼭대기다. 이 중간에 있다 줘요. 그 다음에 닭 같은 것은 어때요? 이런 산 밑에서 둥지를 밑에다 툽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은 이 꼭대기다 안 풀어요. 청학만이, 학만이 꼭대기에다 튼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 여기 둥지랑 일치한다. 그 둥지가 어디냐 이거야. 크지 않습니다. 왜? 나무 꼭대기 때문에. 그런데 학의 특성을 보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자, 보여요? 우리나라 이 꼭지점 충자 뚫림에 가보니까 힌두안이나 여기 진안에서 올라오는 이 수태극이 세종, 공주, 부여, 군산으로 빠지고 또 산태극이 계룡, 대둔, 마이, 덕유, 송리, 소백산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이 물줄기가 있는 여기 대청수가 있는데 대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전이. 그러면 대전은 물가에 있지만 큰 밭이지만은 왜 물가에 있어요? 사람을 먹여 살릴, 백성을 먹여 살릴 거니까 물가에 있어서 어때요? 농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은 혈자리는 아니다. 밭이지. 그냥 밭입니다. 여기는. 에? 곡식, 창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청학포라한 자리 요게 이리로 와야 돼요. 왜요? 자, 보십시오. 뒤에 물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돼요? 이 학은 주식이 뭡니까? 물고기, 미꾸라지, 개구리 이런 거, 양서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물가 이 중심에다가 물새처럼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어디다 트냐? 산에다 트는데 산도 어때요? 자, 계룡, 대둔, 마이, 덕유, 송리, 소백, 태백으로 빠지는 이 산이 왜 필요합니까? 학은 산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는다. 그래서 청학보란자리가 이 중간이다. 왜요? 이게 태풍의 눈, 여기가 태극의 눈입니다.
태극의 눈이죠. 태풍의 눈이에요. 그러면은 그 눈은 작고 이렇게 꼭지점이지만은 바람에 영향이 안 가요. 아니 여기가 바람이 잔뜩 부는 태풍의 이런 외곽짓다 지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이 태풍의 눈에다 진다. 태극의 눈,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는 어때요? 바람도 없고 날씨도 맑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곽지 태풍이 요란스럽죠. 그래서 대전은 어때요? 신탄진과 유성이 합해져서 요란스럽습니다. 과학 단지가 들어갔죠. 지금 봐요. 세종, 공주, 부여, 군산 다 난리 났어요. 지금 산도 옛날 같이 그런 산이 아니라 이제는 다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날개 났어요. 불이 났어요. 계룡, 대둔, 마이, 덕유, 송리, 소백, 태백이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아니면 소수 목적을 가진 사람만 갔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중방만 중심만 청학포람자리만 조용하다. 거기가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조용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뭐예요? 태풍의 눈, 태극의 눈,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눈이다. 그러면은 세계 질서를 선천운과 후천운으로 바뀌는데 우주 질서를 다시 잡을 우주대 폭발을 뭐라고 합니까?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외국은 이 폭발하는 것을 뱅뱅뱅 합니다. 총소리도 뱅뱅뱅 그래요. 빅뱅은 뭡니까? 큰 폭발이다. 우주 대부활. 그러면은 봐요 여러분. 빅뱅. 이 빅뱅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이 중뱅이죠 당연히. 자 여기서 중방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은 우리는 중방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중뱅이라고 해요. 그럼 뭡니까? 우주 대폭발의 눈이다. 중뱅이다. 빅뱅의 중심. 그 다음에 태국의 눈이다. 태풍의 눈이다. 거기가 둥지다. 거기가 이렇게 삼태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계 재단들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이 꼭지점이 뭐라고요? 여기서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밑에서 또 이렇게 넓게 올라오잖아요. 나뭇가지도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좁아집니다. 왜요? 아, 위에가 크면은 부러지죠. 밑에가 가늘고 위에가 굵어봐요. 부러지죠.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밑에가 굵어요. 소나무 보면 밑에까지가 더 무겁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리가 여기 자리고 여기가 중방이고 여기가 태극의 눈이고 그러면서 세계 재단 피라미드가 가리키는 동방의 구원자 혈자리, 통일 대통령 혈자리, 재림 예수 미륵부처에 나타날 혈자리를 지금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뭔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구심이 납니까? 자꾸 자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자꾸 자기 중심했다 뭐 이 중심 신도안 했다 아니면 여기 마이산 했다 아니면 대전 했다가 또 뭐 계룡산 근처 했다가 자꾸 되는데 그런 데는 좋은 자리지만은 이 태풍의 눈은 아니다 이거야. 태풍의 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본다. 하늘이 감춰놨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풍수지리학자가 아무리 가도 못 찾아. 태풍의 눈에 뭐가 있어? 하늘만 보이지? 뭔가 실체가 없습니다. 이 비바람도 없고 뇌성 병력도 없고 폭풍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그냥 뻥 뚫렸어요. 그런데 작은 자리다. 청학보란 자리고 꼭지점이고 중방이다. 여러분 오늘 세계재단 여기서 가리키는 구원자 구세주 통일 대통령의 혈자리를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객관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봐야 돼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